이 얼굴의 생활지도부를 하려니 가능하겠어요? 권위가 없어, 언니. 권위가 없으니까 항상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생활지도부에 온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은 거예요. 자, 1번. 애들은 길거리에 길거리에 있는 돈 만 원을 주어서 그냥 넣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교육을 3월 초에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담임 선생님이 좀 어려우시면 부담임 선생님, 저는 부담임을 제가 동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장 정리가 어린 신규 선생님들, 그분들 제가 부담임 선생님입니다. 이런 교육을 해드리는데, 애들이 길거리에서 주운 휴대폰을 그냥 또 똥손이야. 이 기껏해야 받아야 2, 3만 원 받던 일반인. 이건 애들이 그냥.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그냥 생지도 하셨구나. 그게 제 연구 기여요. 거기 저 파일, 한글 파일 저 뒷면에 해설이 다 있어요. 정유리 파트너, 횡령제, 가로채기라는 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학교나 공공기관처럼 주인을 되돌려,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데도 찾아주지 않았다. 이건 행동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일까요? 이건 무슨 죄? 이거는 형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 아이들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학교에서 안 가르칠 수는 모릅니다.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런 개념들을 절도죄라고. 학교에서 남의 휴대폰을 전부 절도죄. 그러니까 학교 법에 의해서도 조치 처벌되지만 경찰에 의한 사법에 의해서도 따로 또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해주시는 게 제가 이거 해보면 딱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소중한 그 바쁜 3월 초에 제가 이걸 꼭 하는 이유예요. 그래야 내가 그 정말 1년 내내 예를 들어 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 이거 하면서 애들 상황 눈치 보면요 점점 고개를 숙이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고개를 숙입니까? 저 여자가 내가 작년에 한 일을 어떻게 알았지? 그런 애들이 주의 깊게 돌볼 애들이 하늘에 파악되는 그 다음은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이런 애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하반 애들, 수준으로서 하반 애들이 이런 사고를 저지르는데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제가 생활지도 2학년 선도를 맡으면서 전부 애들을 페이스북 친구로 다 해놔요. 근데 선생님 자전거가 없어져서 이런 거야. 그럼 저한테 신고를 해. 그래서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요. CCTV 확인해서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CCTV 확인해서 SPO 도움 받아서 CCTV로 확인해서 고소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시간 이내에 저한테 다 패배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잠을 통을 안 자고 나가시고 애 놀래게 해주려고 자기 집에 갔다. 와, 이게 새로운 낯선 행동이죠. 이거 경찰이 일요일 오후에 찾아왔어요. CCTV 보고. 자, 나는 장난이었기 때문에 범인이 범죄가 안 된다, 된다. 왜 된다? 자기 마음, 자기의 뇌는 증거가 남지 않아. 장난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남지 않잖아요. CCTV에도 안 남아.
점은 김씨의 일단 놀라게 해준다고 물건을 이동시킨 경우도 절도죄다. 그걸 교실에다 붙여놨습니다. B4. 왜 B4일까요? A4는 붙여. 다 A4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아, 이거 인덕사례입니다. 인덕에서 애가 야야! 이렇게 닥튼가, 뭐, 택튼가 하는 오토바이는 이렇게 칙칙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계속, 야, 타봐, 타봐.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다가 이 순찰차에 걸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가 후져가지고 사실은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지라, 오토바이인데 그게 일일이 재수 없이 걸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례 있으시죠? 빡시게 가르치잖아요. 네, 다음 4번. 이건 제 사례입니다. 도봉산에 놀러 갔다가 도봉산에 해장국집이 맛있는 집 있다고 취점 때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일행하고 헤어지고 나서 도봉산에서 저희 집이 오금동인데 자전거 타고 집에 간다고 호프집 앞에 있던 자전거 타고 오다 걸려가지고 북부경찰서에서 북부 직업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한나 이건 또 왜 애들한테 이렇게 현직 조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제가 그때 현직 조사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의 호프집 앞에 있는 그 자전거를 절도의 의사니까 이렇게 가져갔겠어요? 그런데 무죄 처분 안 하더라. 무혐의 처분 안 했어요. 뭐 기소유예야. 아, 뭐 시급한 거예요? 그래도 한 2년 동안 전전긍긍한 게 기소유예는 정과가 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외에 놀러 나갔다가 의견이 잠시 국민됐습니다. 죽는 것 보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절도 기소유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완전 망망. 이런 얘기를 제가 리얼하게 합니다. 왜? 야, 선생님이 훔친 의사가 있었겠니, 없었겠니? 애들도 알죠. 선생님이 저 사람이 훔치려 한 건 아니란 거 알죠. 그러나, 법은 이렇게 냉엄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번, 네, 요거는 자전거 타고 있으면 자전차죠? 자전차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안 돼요, 지금은. 애들 자전거 타고 애들 자전거 타고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할머니 쳤어. 그러면 교통사고예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애들이 요즘 자전거 성능이 좋아서 잘못해서 할머니 팡 치면 할머니 거의 돌아가셔요. 그러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잘, 천연도 틀었을 때 저는 저렇게만 했다고 그러고 아주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되는데 왜 제가 될까요? 때리지 않았는데. 방관지 않은. 이게 판사님들은 공범정범, 공범으로 또 때리지 않았는데 왜 공범이냐? 당장 효과. 만약에 1대1로 싸움이 벌어졌으면 도망이 돼도 갔는데 상대방 숫자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도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효과에 의해서 때리지 않았어도 똑같이 때렸다고. 그래서 애가 이가 다섯 대가 나가서 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돼. 그런데 정작 때린 놈은 집에 재산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한테 사. 조선 가정에. 그래서 천만 원을 때린 놈은 안 물고
그 옆에 놈이 타는 거죠. 그 옆에 데리고 간 놈.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저기 그 속 근처에서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 애들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애가 막 오라고 그래서 막 뭐 갔어 거기를. 그래서 평양에 도착을 딱 했는데 그때 마침 1, 2, 순찰차가 딱 와서 도착했어. 그래서 얘도 다녀갔어 같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당하러 왔을 뿐입니다. 안 통해. 뭐 때문에 왔는데 얘 싸운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장면에는 가지 마라. 신고를 하든지 떠야 된다. 이거를 애들한테 꼭 해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장애 학생이 묵지방 한 가지만 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맨날 묵지방을 지금 누굴 내? 그러니까 의문대식이 볼을 내고 딱 멍이 들 정도예요. 이것도 역시 장애인 특별법에 의한 죄도 엄청 벌금이 제일 세요. 요것도 교육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뭐냐면 남학생이 헤어진 여학생이 너하고 이제 그만하고 헤어진다고 하니까 남자애가 여자애 팔을 이렇게 잡고 흔들었어요. 근데 여자애들 피부는 약해요.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 엄마가 화가 나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끊었어요. 매주가 나왔을까요? 바람만 스쳐도 미주라고 했어요. 2주 진단 상해죠. 때리지 않아서 그렇게 상해죠.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그럼 다음으로 뭐 돈이 문제가 아니죠.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죠. 전과가 근데 애들이 오해한 거 아니 또 하나? 이것들이 전과가 말소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건 몰라. 전과라고 하는 것이 말소된다는 건 기록에 외부에서 요청했을 때 그 기록만 띄워주지 않는다는 거지. 경찰은 이 기록을 평생 지우지 않는다는 거. 걔들은 이걸 또 몰라. 그것도 알려줘야 돼.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경찰에 일단 경찰청 컴퓨터에 입력된 거는 평생 지우지 않는다. 왜? 경찰 봐봐요. 이 아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지금? 그래서 저도 절도죄에 의한 기소유예가 외부로 나오진 않지만 경찰청 컴퓨터에는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을 때 이것도 포함해서 판사가 심리하게 됩니다. 경찰청 컴퓨터는 지워지지 않죠. 상해죄. 뭐 쉬운 얘기. 기록하라. 법은 증거주의니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또 환웅 캡처해놔라. 그리고 기분 나쁘게 했으면 녹음해라.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3월에 교실에서 녹음. 녹화, 캡처, 다 해놔. 그리고 그냥 들고 와.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뭐냐면, 야, 생활지도부 바빠. 그냥 경찰서로 가. 파출소 가지 마. 파출소는 고소 권한이 없어. 경찰서 청소년 계시. 거기에 가. 그래서 애들 겁을 딱 줘놔야 돼, 성화.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운동장이 크지 않은 학교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앉아 일어서 시킨다든지 또는 하체에 가는 여기
또 다 있습니다. 11번부터 25번까지는 저 영상까지도 아, 저 명함 받으셨죠? 명함에 여기에 맨 위에 공부방이 카페.네이버.com ET21 이렇게 돼 있죠. 거기 ET21 앞에다 K를 써 넣어주세요. K21. 그러면 돌봄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돌봄치유 교실에 여기 다 올려놨어요. 아, 인터넷이 안 돼서. 아, 되네. 와, 된다. 여기 가시면 제가 조직 올해 35년째인데 35년 동안의 기록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3월에 당당하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요거 ADHD 이건 무슨 죄일까요? 네. 제가 매직펀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실 청소할 때 이런 거는 뭐 물만 있으면 돼요. 매직펀치하고 물만 있으면 그 닦을 때. 네. 뭐 주변에 공방할 때 닦아요. 3월에 더러운 교실 보이시죠? 이게 한번 3월 하자마자 이거 문에다 이렇게 탁 닦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저희 반에 지적받은 장애 아이가 있는데 그걸 좀 하게 해달라. 안 돼. 재밌어서 안 돼. 그럼 막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매직 블러드. 자, 어떤 일일까요? 문서이죠. 네. 아, 문서이죠. 넘어갑니다. 지하철. 요거 저희 반의 사진입니다. 통학과 다녀갈 때 여기 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옆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한테 너 뒤져서 나오는 100원에 한대 들켰죠. 1700원을 삥 뜯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지진이도 복도 없는 거지 일일이 순차차에 걸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형? 얼마 받았을까요? 대충. 그 당시에 저한테 1700원 삥 뜯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벌금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과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얼마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게 84년, 86년이 정답. 오, 맞았어요. 네. 카카오 스티커를. 벌금형 50만 원. 근데 벌금형이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뭐, 지금 따지면 얼마겠어요. 한 500만 원 정도. 그 당시. 황당합니다. 금품관시 공부할 때 요거 지금 남녀공학이어서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자, 선호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 꼬인 노래가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꿈을 꿈을 가졌어요. 왜냐? 애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비판이 모자, 어디 아니면 디스코 판판. 디스코 판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기는 또 가봐야 돼. 비판에서 사람이 자꾸 터지는 거야. 어, 단양대랑 뭐, 애가 저항이를 담배 피운다고 우리 맨 눈이 내 따글 때렸어. 둥둥이 따글 때렸는데 우리 학교 애들 옆에 있어. 이러고 있었어. 얘는 어떻게 됐어요? 본본이야. 시원하게. 그럴 때는 비판도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뭔가 코너, 어? 코너. 코너, 코너. 코인 노래방에 특히 때. 야, 아무리 아무가 그 사진 딸도 찍어서 걸렸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 오, 전문가죠? 오, 의미도 치고, 알기 쉽지 않은데. 그래. 이게 좀 중요한 게. 애들은 사실이면은 명예에서 사실이면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알 사실이 아니면 가중 처벌될 뿐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돼요. 그거 실제로 어느 중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회장이고 남학생과 학생의 부회장과 학생이 노래 부르다가 뽀뽀하는 거 들킨 거 돌렸어. 결국 학교 폭력으로 처벌. 사실이라 애들이 이런 말에 아무리 아까 장애자다. 근데 장애자 맞아. 제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아빠가 성범죄다라는 말을 퍼뜨려도 너는 퍼뜨릴 권한이 없는데 경찰은 퍼뜨릴 권한이 없는데 돈 많이 들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애들이 삥 뜯을 때 절대 자기는 삥 뜯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늘 빌렸다고. 적어도 그 같은 기약 없이 두 차례 이상 빌리는 거는 뭐다? 금품? 아저씨? 공간이잖아. 교육을 시켜주죠. 우울증? 이렇게 해서 25개의 문항을 제가 해놨으니까 제가 이 작업을 어제 오늘 사실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하면 사안이 절반을 줄어드는데 그냥 1년 내내 사안에 시달리고 해주실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이렇게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이 제가 이 인도공부에서 시작하면서 한 해에 6명인가 8명까지 2월 말까지 가출하고 이래야지 8명인가까지 하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얘네들 그 35년을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 왜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할까? 문제 행동이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낯설다. 해마다 낯설든 기상천외 무엇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낯선 행동 그것은 이응이응 감에서 시작된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응이응이 뭘까요? 오, 들어가시죠. 우울감 이런 거 잘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우울감이 묻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너 왜 그러니? 우울해서요. 근데 우울해서요 라는 말이 통하는 사례가 아니잖아.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 라는 말을 쪽팔려서 못해요. 시반이 이렇게 돼가지고 풍비 박산 나고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뭐 가출하고 이혼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 아픔을 쪽팔리고 애들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만 엄하게 어디 아프다 그래? 그래서 애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머리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 만져 보이? 하나도 여기 없어. 그런데 왜 문제는 가슴 아프다고 하는 거야. 통화도 안 했는데 또 쪽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애들이 이런 행동하면 그냥 내가 또뭐 아프구나. 그래서 카페에 이렇게 돌봄 치유 교실. 생활을 늘기 위해서 만든 방이 이름이 돌봄 치유야. 왜? 돌봄 치유해야 애들이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 생각이 들어서. 폭력은 착한 사람들의 이것을 먹고 자란다. 문화상품권 5천원짜리 퀴즈. 방관을 방관도 많네요. 치읓 미음. 치읓 미음. 치읓 미음. 친구. 친구. 착한 사람이 친구할 때. 성격은 잘할 때. 서술 2번. 실제로 제가 만 원짜리 문단을 꺼내놓고 수업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퀴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코너로 문단 만 원짜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이 돌기 시작해요. 충격 요법입니다. 자, 이거 맞추면 만 원 문단 준다 이거. 몇천 원짜리인데. 진짜. 저는 이런 애들이 좋아.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말을 해야지. 말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웃긴다. 천 원짜리 들고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바보로 봐라. 그러면 이게 바로 뒷담이들. 난 이런 애들. 3월 첫날 이번 세리머니가 필요하다. 누군가 뾰족한 말을 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3월 첫날. 그럴 때 담임이 그 말을 알아주시면 1년 내내 애들 뒷담을. 나한테 얘기해. 왜 뒤에 가서 부시험을 했다. 집단 가는 건 바보다, 바보. 이렇게, 사실 의도된, 근데 적절하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이게, 이거는 강지원 변호사, 대통령도 출마했던 그 강지원 변호사 아시죠? 그분이 소년원 원장할 때, 일정연수 할 때, 저 일정연수 할 때, 이거 강사로 와서 100분을 얘기해. 근데, 오셔서, 오후 수업인데, 아, 선생님,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문들 보실 거 보시고, 30분 중세에 줍니다. 그들이 100분을 썩을 푸시는데, 와,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다양한 사례를 보시는데, 정말 밥 먹을 때, 볼 찰 때,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 애들. 그런데, 이분이 원장하면서 발견한 게,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뭐 하는, 그리고 딱, 애들이 기다립니다. 5글자가. 그러면 이 만 원짜리의 힘이 엄청나요. 산다워. 뭘까요? 답을 다 아까 보신 분 말고 답 못 보신 분. 그런데 다시 정답이 정 안 나오면 네, 초성 퀴즈. 이음, 시읒, 이은 한 칸 뛰고 시읒, 시오. 이응, 히읗, 니은, 한간지도 시오, 지읒.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근데 이거 안 해주는 말. 근데 주변에 소년원간 새끼들이 다 그랬거든. 그 새끼에게 이게 있었거든. 가면상제. 정답입니다. 이야. 와, 이. 다섯 번. 제가 이거를 만 원짜리를 주는 게 충격 요법인데요. 그건 왜냐면 강하게 멀리 남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서 교실에 평화, 학교가 평화를 이루려면 담임 선생님은 수업하러 갈 때 자기 반을 거쳐가야 돼요. 수업 끝나도
탄신발을 거스쳐서 경주시에 오셔야 돼요. 왜? 우리 탄신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장례의식에 스며들게 해야 나대질 못하게 해야 돼. 애당초. 왜? 선생님은 언제 오셔도 둘이 있어? 근데 너때 팁. 앞문으로 오셔야 된다? 뒷문으로 오셔야 된다? 뒷문으로 오시면 안 돼요. 뒷문으로 보시면 뒤에 앉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벌써 여기 통적고 여기 다 됐잖아. 이 마음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거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그치? 뒤에 앉은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애들이 기분 나빠요. 굉장한 팁이죠? 그래서 늘 앞에 가서 앞문을 가면 앞에 앉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선생님 말을 집중하고 있는 애들. 아, 이게 되지 않네. 앞에서 제 놈도 떨고.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늘 못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는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교실을 제가 갑니다. 나가서 3년이라고 하고 와. 콘크리트 건물도 왜 있니? 교실을 내가 지킨다. 다 내고. 그리고 1년 내내 학급비로 10만원 나오나요? 네, 저는 처음에 그 학급비로 축구공을 사줘요. 그래서 1년 내내 교실에 공이 끊이지 않다는. 처음에 사주면 학급비 10만원 다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부터는 공을 기증받아. 집에서 노는 거. 그래서 1년 학급비. 한 애들은 움직여야 돼. 힘을 쫙쫙 빼줘야 돼. 그래야 소프트가 지나가. 아, 여러분들 보시죠. 애들이 낯선 행동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애들이 낯선 행동들이 요즘 최근에 이제 ADHD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끼어드는 거예요. 선생님만 끼어들. 그래서 소음 못 하지. 근데 여러분들 저 새끼는 내 수업에만 지나가. 다른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꼼짝도 못하고 내 손으로 지나니까 여 선생님들이 자존심 탄다. 그런데 그 애들이 말 끼어드는 사람이 대체로 모성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모성을 느끼고 또 그런 남자 선생님한테 동성을 느끼고 얘네들이 그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지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아, 내가 간택하다. 이 여자들에게 간택받았다. 이 생각하시고, 남녀고 합반인 경우는 별로 그런 일이 안 하죠. 찌질하다는 소리들이니까. 근데 그럴 때 유연하게 내 차한테가,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내 차한테. 소설 찌질하다. 뭐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연습, 그 다음 다 안 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너 내 관심 받고 싶어? 내 사랑하는 너 내 관심 받고 싶어? 내 사랑하는 관심 한 것도 못 받으신 분들은 안 하나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도 명함을 자리로라도 만드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학부모총회 끝나고 학부모님이 가시면서 선생님 3월 첫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무슨 뜻일까? 그게 담임으로서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뭘까? 근데 저는 그 느낌을 우리의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았던 날 중대장님의 휴대폰 문자를 받고서 그걸 느꼈어요. 중대장님이 자제배 쳐서 얼마나 전정적이네요. 우리 아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근무하게 됐는데 그날 암회를 받게 된 중대장 암회입니다. 언제든지 이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고 이러는 거야. 와 대박. 다리 뽑고 잤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명함 그전에는 출력해서만 넣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 아이 돈 좀 드리면 어때까지 그래서 제가 자연고에 있을 때라 임세서가 많아서 용기를 내서 만들기 시작한 명함입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저는 애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저 아까 선생님들 애들의 나타낸 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나? 우울감에 비롯된다. 그 우울감의 치료제는 뭐냐? 우울감의 치료제는 절묘한데 이응 이응 감이죠. 이응 앞에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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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지읒이죠. 그 시옷 시옷 감으로 시옷 시옷 감과 지읒 지읒 감으로 우울감을 녹여낼 수 있어요. 자, 시옷 시옷 감과 지읒 지읒 감은 무엇일까? 시옷 시옷 정말 네, 소속감. 제가 좀 언제야? 생각도. 이건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애들 제일 좋아해요. 뭐 시켜놓고 이거 한 장씩 들어놓고 다 한 사람 한 장씩 가져. 불이 납니다. 그중에 이제 라이언을 제일 좋아해요. 저거 아주 좋은 상품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이 오냐? 제가 애들이 지금 여기 오는 애들이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이 참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다만 반가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또 100이면 100 다 돼요. 무기력한 아이는 학교에 못 나옵니다. 4교시에 나오면 먹고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6교시에 나오시면 졸업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게 수행평가인데요. 이게 수행평가가 또 아니야. 중학교에서 제가 승인여중이 있을 때 어느 한 아이가 너무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 고요한 섬처럼. 모나리자처럼 앉아있어요.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관계가 어땠냐고요? 그랬더니 담임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입니다. 그럼 자기 입 봤어. 600명 중에 597등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하는 게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아이 옆에 지나가다가 연습장에 언니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디자인과 이제 작품을 봤잖아요. 근데 만화에 만화를 잘 그리고 못 그리냐면 눈에 달려있다. 디자인과 품월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약간 눈이 살아있는 거야. 그 다음 애한테 야, 너는 앞으로 수업 안 해도 되니까 만화만 좀 그려라고 영어 단어를 그 다음날로 이 15장을 그려온 거예요. 이게 인도 공부 아이들이야. 이런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신바람 나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제가 파이트로 지워서 나눠줬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벽 시계 같이 이거 푸는데 몰입. 그래서 이런 수업을 제가 쭉 꾸준히 해오다가 최근에 이거 이 최근에는 이렇게 아예 저렇게 이 영어 단어 철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애들한테 여기 오는 애들 영어 단어라고 하면 머리 지끈지끈해요. 어휘도 모자라요. 국어 어휘도 모자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왜라고 하는가 짜증나는 거예요, 애들. 애들은 왜 그러냐면 검색하면 다 나오면 왜 내가 당신한테 잡혀야 되는 거지? 이걸 다 넣어야 되냐고 애들 꼭 파만하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은 편안한 기회를 만들어. 이게 지금 다 애들이 만든 거더라고요. 물론
애들 스스로 만든 거를 가지고 학습지를 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교사들은 일사분면에 있어요. 청각학습자예요. 선생님들 귀로만 들으셔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은 청각학습자가 거의 없어요. 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몇 프로 되겠어요? 교실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서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시각학습자, 이런 겁니다. 시각이 탁월하게 발달했다. 표현할 줄 알고. 또 어떤 반 애들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표현해서 활발한, 최소한 나대는 반 애들. 걔네들은 신체학습자예요. 역할극 같은 거 시키면 그 반이 제일 잘합니다. 반마다 그래서 수업 스타일이 다르다. 근데 최근에 제가 원래 촉각을 하는 건 사실은 영아기의 감각이죠. 근데 최저 학력을 가진 애들이 이 촉각 학습에 촉각을 못 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놀란 거. 제가 드리고. 요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 옆사 안 읽고. 긁어서. 긁어서 하는 거. 스크래치야. 애들, 얘네들 단어, 영어 단어에 대해서 호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랍어나 영어나야 똑같아. 하나도 모르는데 아랍어나 영어나 똑같은 거.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거를 표현해보라고. 정말 엄청나게 모르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열린 기념으로 필요하신 분 가서 가보세요. 페이퍼가 좀 한 장에 400원, 500원 하거든요. 근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스크래치.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번 본방학에 선생님들이 구안하신 건 뭐냐면 만화하는 수업은 집어치우자 이제. 왜? 애들은 짜증나. 내가 왜 당신 여기 교실에 와서 당신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저걸 외워야 되냐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가 가르치는 건 검색 안 나온다. 아, 실기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의미차만 남은 거예요. 공교 시스템. 주시효과들은 굉장한 위기거든요. 근데 그걸 터내도 잘 애들 탓을 하죠. 위기에서 애들이 화가 나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그냥 뭔가 체험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의 기회를 주시냐면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세워라 내워라 말을 하는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말을 이해가 원래 누런 종인데 지금 출력하다 보니까 얘는 이분이 6교시에 오시던 분입니다. 위클래스에 가셨다가 종례 때 엉덩이가 들이밀고 찍고 가는 애야. 1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종업식 날 안 나왔으면 유예됐을 뻔한 아이. 그런데 만화 상상을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야지. 왜 이런 애들을 바보로 만들고 결국 고등학교 가서 특성화 고명 갔어요. 뭐 내신은 바닥이니까 전교 꼴찌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발굴해내는 게 우리들의 이런 예 뭐 남자 선생님들 이런 거 미니로 해보셨나요? 선생님들 이게 저도 이런 거 싫어요. 꼼지가 제가 몸치에 가까워. 근데 얘네들은 이걸 짜려고 아직도 촉각학습자들이 있다는 교실 안에 여긴 민어공고의 경우는 이런 애들이 20-30%는 된다고 봐야 되죠. 그게 뭔가 짜려고 붙이면 오리고 이래야 돼. 그래야 얘들은 그 뇌가 활성화됩니다. 미니로 만들기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영어 단어를 표현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적들이 우리 애들은 이랬는데 촉각 같았어요. 그러면서 만들면서 단어에 대해서 호감 아낀 거로 엘리펀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제 엘리펀트 단어를 해서 얘가 엘리펀트 이렇게 한 거예요. 교무실에 막 선생님! 그리고 소리 지르고 뭐 때문에 이거요 우리나라 사이트에 없어가지고요 외국 사이트에 가서 보고 두 시간 동안 애들이 그래요 설명에 의한 수 말고 스스로 느낄 시간 얘는 마인크래프트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내가 수능을 소화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대한민국 교육 요즘 애들은 졸지 않잖아요? 폭차. 대한민국 교실에 졸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 자. 퍼져서 자. 싸울 때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고단하게 자냐 그랬더니 제가 이거 마인크래프트 BJ예요. BJ 또 뭔가요? 방송장기. BJ. 연휴, 추석 연휴에 16시간짜리까지 하더라고. 방송을. 얘는 이미 프로인 거예요.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 시 천등 안에 들었대는 거야. 근데, 이게 나라.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되는 그냥 애들은 그냥 애들이 나는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와서 주무시다가. 체력 비축하셨다가 동아 방송고등학교 다니는 오빠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밤새 게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딱 걸렸어. 그러면 저는 맨날 며칠 동안 마인크래프트와 영어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 아이만을 위한 프로젝트. 그래서 야 마인크래프트는 뭔지도 몰랐잖아. 하고 이렇게 뭐 블럭 쌓치더라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마인크래프트로 영어 단어를 표현해라고 한 거야. 졸지의 스타가 됐어.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앵그리 같으면 앵그리 미팅이 뭐가 됐어요? 교장 네? 이모티콘 이모티콘인데 뭐 무슨 반응표시 네? 반응표시 네. 어몽은 사이에 근데 저희는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저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시기에서 한 번씩 모르잖아. 우리는 뜨뜸이죠. 애들 눈높이는 애들 상당 적지 않은 애들이 마이크 중독도이고 이걸 발견해내기가 힘든 거죠. 얘는 또 체육 숙제를 그러니까 숙제를 공방하게 숙제를 잘 내셔야 무엇이든지 니네들이 몸으로 표현을 해들고 얘는 운동,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저기 건대입구역에서 유모일기기를 지금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유모일기기를 350개 아씨 저게 휴대폰 초창기 그래서 내가 용량 때문에 5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저걸 무려 3분을 인문을 5분을 했거 300개를 거. 제가 뭘 이렇게 많이 했어? 5천문제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 얘가 진로상담을 할 때 저한테 선생님 저 진로상담 가능해요? 우리 반 아닌데 근데 얘가 요 자리에 앉았대 교타 다락하는 요 자리에 앉았대 뒷목을 내리상 4번 눈 뜨고 자. 그래서 제가, 너 근데 소주라니 힘들어 보이더라. 그랬더니, 똑똑한 애인가야. 제 말의 의미를 알아채셨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두 번째 아빠가 집을 나왔어요. 정확하게 제 말을 듣는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엄마가, 그 아빠가 또 나가버렸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에.
비대면 채팅상단이 장점이죠. 아주 뭐 그런데 못하죠. 무슨 재미를 사는 게, 저야 뭐 운동하는 재미를 살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이놈은 축구공을 옆에 끼는 데다 학교 축구공을 끼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실땡 동치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꼴찌 딸 얘기 몇 개 좀 얘기 좀 오, 대박이다. 별로 그러면 제 카톡 친구가 만 명이 넘습니다. 인도 공부 애들도 지금 공부했던 노인택 이런 애들을 지금 누구냐 멘토링을 위해서 진로 멘토링을 위해서 너 그럼 체육에 관심 많냐? 아, 그럼요. 있잖아, 만명 속에 다. 아무게 너, 야, 너랑 똑같은 놈 하나 있는데 멘토링 좀 할래? 안 한다고 할 수 없지. 왜? 내가 지는 멘토링 할 거야. 그래, 둘이 딱 먹고 줬다는 거야. 그 형이 그제서 이제 그 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형이 최대 입지에서 윗몸이 느끼게 만점을 하려면 일본에 70대인가 돼야 돼. 서른대하고 70대 다르거든요. 끊어집니다. 1분 안에 노상하면 저도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제 나이만큼 합니다. 천천히. 근데 1분에 70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에 300대 정도를 소화할 수 있어요. 그 형이들. 그래서 얘가 계획을 선생님 고마워요. 멘토 소개해 주세요. 사흥의 표시예요. 그리고 얘는 실기 만점으로 상지된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제가 전화해. 야, 저기. 야, 내가 잘한 선택이지?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신기학기 뭔데요? 뭔지 아세요? 골프 3학점. 테니스 3학점. 수영 3학점. 이렇듯. 정말 자, 지금 하나가 돼. 무기력 돼. 6교시에 오시던 저분, 또 4교시에 오시던 분이 그분은 왜 그러냐? 아빠가 그 도박 있잖아요. 사행성 도박. 그거에서 또 걸려가지고 청송, 교도소로 가서 실형을 받고. 청송, 오지도 못해. 면회도 가기 힘듭니다. 내 돈 없어서. 또 형은 또 군대 가고, 엄마는 초등학교 가면서 이혼해서 나가고. 저는 그 사정을 듣고 좀 학교 나와주는 게 고마워요. 해 와서 점심이라도 드셔주시오. 그리고 뭐 점심이라 놀고, 아니면 얘가 학교를 안 나오면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잖아요. 4교시 오는 아이, 6교시 오는 밤새 그림 그리고 6교시 오는 그 아이, 수업시간에 멍때리는 이 아이, 보니까, 아, 그제서 무력 하나는 있다 없다. 학교에 기어 나올 기운이 있는 것은 절대 무기력보다 무기력을 가장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티크타임이 달라. 방금 알바, 뭐, 그러는데, 그래서 3월 초에 이걸 끄집어내는 거. 이 아이들이 무기력을 가장 하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 이것만 하면, 좀 선생님이 좀 편해. 생활 수업이요. 우울감을 잡는 두 가지보다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향상시킬 수 있다. 소속감, 자존감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어요. 왜? 스타가 되거든요. 애들 스타가 만들어요. 여기서 도란내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인 2역도 꼭 하시고, 제가 요거만 선생님들께 네. 네, 그만 끝내라고 컴퓨터도 멈추네. 40대 선생님들께는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강추하는 책인데, 엄마들이 40이 넘어가면 사실은
생물적인 변화가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갈등이 주로 원인이 있는 40대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생물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학부모 코칭의 입장에서 네 질문 있으시면. 어쨌든 지금 아까 아이들이 힘든 속에 우울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실 공간에서 걔네들은 코앞질을 해내요. 우울감.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이게 뭐예요? 우울하니까 우울이 스멀스멀 튀어나와서 내 몸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면서 쓰레기통 역할은 뭐냐?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매일 비워야 돼요. 비우고, 닦고, 건조시키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건조시키냐? 산을 뜯겠어요. 끝나고 4시 반이면 퇴근합니까? 바로 아차산으로 가버려요. 아차산에서 보면 저기 오펄 쪽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럼 저는 바깥에 저녁 시간을 바깥에서. 아빠지 한잔하고, 식사 간단하게 하고, 뒷사람이 초등 교사인데, 만일 저녁 식사 준비부터 보입니다. 등산로에서 경사면에서 막걸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핏이 막걸리 어디다 뽑으면 된다? 신발. 국장이 사실은 또 끝나는 탄에 가려고, 그래서 양복을 입지 못하고 온 거, 양복을 입지 못하고 온 거. 행복한 모습 보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